중국 군복도 훈련도 없이 전장에 패대를 러시아 군복 도롱에 줄을 입고 있죠. 일반 훈련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사격을 한 건데 이렇게 체면을 구기게 되면서 미사일 정비는 물론 그간 군의 훈련 부족, 군의 헛간 사후 대처까지 한꺼번에 도마구에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가 두 발씩 에이테크스 연합지대지미사일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이테크스와 별도로 우리군이 쏜 현무2C 미사일이 강릉의 한 공군기지 골프장 페어웨이에 추락했습니다. 더구나 동해 방향으로 쏜 미사일은 엉뚱하게도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탄두는 사격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사일의 추진체는 탄두와 분리돼 400m가량 더 떨어진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탄두 발견 장소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고 다행히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국내 지상에서 쏴서 북한까지 날려야 되잖아요. 또 중간에 지금 경로상에 남한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문제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군은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주민들이 놀란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경로2C 미사일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변이 대낮같이 화날 정도로 화력이 강합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 강릉시에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풍광과 화염이 발생해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 공군에서 발사한 폭포 2C 미사일이 이정상 뒤에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빵! 소리 나시면 뒤에 아주 확하게 올라왔습니다. 주위가 그 하얗게 이건지 이게 쫙 퍼지면서 집중으로 그냥 쏟아가 뜨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막 중앙하고 만들 정도로 다행히 탄도가 폭발하지 않아 인명공명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공군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큰 대응에 지금까지 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는 과연을 했고 했는데 지금은 딱 치른 것 같은 느낌. 소방당국과 강릉시에도 신고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아, 그 화염이 있었다는 거 하고요. 뭐 처음에는 뭐 폭풍 소리가 커놓으니까 폭탄 소리가 난다 뭐 그런 얘기를. 낙탄 사고 이후 소방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문자 발송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는 보도 유예를 요청하고 사고 8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 시민들은 밤새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전 안내와 사고 대처도 미흡했다며 군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변경해 또다시 공개로 오고 있습니다. 항모 강습단의 항반도체 전개는 아주 매우 중대적인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도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12시간 후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다 총리가 2일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25분 동안 이루어진 통화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decision to launch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미일 정상 통화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의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동해상으로 다시 전개될 예정입니다.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재출동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결연한 의지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행위이자 아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를 위한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To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resume dialogue with the key parties concerned, you know, with the view of achieving what we've been calling for a long time, which is a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국무회의를
행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나타난 미사일의 종류는 탄도미사일인 선무 2C입니다. 네. 탄도 중량은 500km, 킬로그램, 사거리 1000km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50여 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km인 선무 2A, 500km인 선무 2B보다 사거리가 높죠. 지난 2017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군 당국은 타격 전에 전체적인 사격 시스템 점검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들의 기치는 살짝 주시죠. 정확한 낙하 원인은 분석 중인데 선무 2C가 전력과 배치 쪽에 오래되지 않을 만큼 관리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조금 시선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개 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되어 있고 3번이고요. 그런데 2번은 다행히 정상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이었죠. 북한이 쏜 IRBM이 3,700km를 날아갔을 때도 대응사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선문2A 사격에 나섰는데요. 당시 날아간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발사 한 10초 만에 바닥에 후락해버렸습니다. 네. 주력 탄도미사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네, 문제가 발생한 선문2C는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운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문은 우리 육군이 자랑하는 주력 미사일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기도 한데요. 군 당국은 무기 체계가 다양해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당분간 전력 공백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방향으로 발사하여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decision to launch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네, 미 대각관 아토헤이 불산성명에서도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같은 미사일을 놓고 우리 측은 중거리, 미국 측은 장거리 미사일의 중거리는 4,500km입니다. 이 정도면 평양에서 3,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방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전보다 위협적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확정적인 판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니냐